일본이 아니 정기준이 정도전의 뜻을 이어받으려 했다면 그 목표는 당연히 집현전이어야 한다. 근데 왜 정기준은 이 기회를 쳐버린 거지? 대체 무엇을 위해? 다른 무언가의 목표가 있단 말인가? 전하, 그저 힘겨루기일 수도 있어옵니다. 무유라, 칼싸움을 할 때 말이다. 회심의 일격을 가했는데 그 일격이 빗나가면 어찌 되느냐? 엄청난 반격이 오겠지요. 그래. 회심의 일격이 빗나간다는 것은 생사가 갈린다는 것이다. 지금 내 일격이 빗나갔어. 대체 무엇이냐? 어떤 반격이 오는 거야?